네, 뭐 내년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또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건설기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건설기계 봐야죠. 왜 봐야 됩니까? 아, 미국의 그 인프라 법안이 다 통과된 건 아니에요. 자, 인프라 법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 인프라 법안이 있고요. 물적 물적 인프라 법안이 있습니다. 인적 인프라 법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적 인프라 법안은 통과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당연히 물적, 도로, 교통, 항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5G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설 기계 쪽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 기계는, 지금 관련주들을 보면요. 바닥권의 인식이 좀 있고요. 건설 기계가 왜 주목을 받을까요? 그건 바로 탄소 중립이에요.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면요. 탄소 중립에 포커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를 인적 인프라 통과로 인한 부분과 탄소 중립에 대한 방향으로 건설 기계가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건설 기계 주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종목 몇 가지 있죠? 네. 네, 관련 종목 있습니다. 예, 관련 종목 두산바켓 있는데요. 등등. 네, 한번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릴까요? 자,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두산바켓. 자, 느낌만 잡아봅니다. 일단 우리 그 시청자님들 빨리 못 보시니까 느낌만 잡아보실게요. 어때요? 느낌 좋다. 그죠? 좋다. 자, 두 번째.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약한 느낌? 아, 좀 약하네. 요런 느낌. 자, DY 파워.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요런 느낌. 자, 그리고 진성TEC. 아, 진성TEC 간다고 했는데 좀 약하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제일 흐름 좋은 게 뭐예요? 두산바퀴. 두산박해.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실적 컨센서스가 4분기 때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요. 판가 인상이 진행 중에 있고, 기존에 두산 산업 차량 인수 역량으로 인해서 향후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성 정상화가 될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기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인프라가 통과되면 5,500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건설기가 10%예요. 그러면 바켓이 MS가 30% 가정한다면 5년에서 8년간에 바켓의 신차 판매는 19억 달러니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설기계는 약한데 두산 바켓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4분기 컨센서스가 좋고 시장도 그렇게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봐야 돼요? 당연히 움직이는 거 봐야 되겠죠. 수급 들어오죠, 그죠? 두산 바켓.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만 제안할게요. 43,750원. 42,0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네,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만 안 깨지면 위로 보시고요. 59,000원 일단 보시고 중장기로 끌고 가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좋고, 무역 하시는 분도 좋고, 네, 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기분 좋네요. 그렇습니까? 거의 시작부터까지 우리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시장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그런 종목만 여러분 잘 포트 안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